네, 안녕하세요. 제가 말해요. 이렇게 이제 우리 파이오니어님들, 중에, 이제 댓글 이런 거 보면, 그래도 코인 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 이 생테크 연구소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속이 깊으신 분들, 참, 어떨 때는 영상 하나 올리면은, 야, 이런 거를 그래도 7,000분이나 보셨네. 그래서 제가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참 내심 많이 감사드리고 있어요. 처음엔 이런 얘기하면 누가 볼까? 그런데도 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참 좋고, 지난번에 정동원 파이오니어님처럼 그렇게 따님 데리고 오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오늘 책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은 저도 알고는 있었거든요. 돈의 심리학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많아요. 근데 모건 하우젤이라는 이제 그뭐 이런 금융 전문 기자도 하고 뭐 이랬던 사람인데 이 책을 제가 이렇게 좀 봤어요. 봤더니 아니 이책 파이오니어님들 특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요, 이책 읽으실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왜 그러냐면, 파이 코어 팀에서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성질 죽여가면서 지금 기다리고 다 따라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파이 코어 팀에서 파이 코인 갖고 우리한테 돈의 심리학을, 아니, 이책 보고 가르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야, 재밌네.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30만 권 팔렸다는데, 파이오니어 님들은 이책 읽지 않아도 이 사람 말대로 살고 있다.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그 비트코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나온 기사를 보니까, 비트캐시라는 그 가상 화폐 거래소가 있나 보죠. 이런 가상 화폐 거래소 그레이시 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이 세 가지를 설명할 수 없다면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 사람은 뭐 거래소 사장이니까.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아니고 비트코인과 파이코인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거래소 사장이나 코인 투자 못하는 거죠. 비트코인과 파이코인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투자를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이 모건 하우젤이 부자가 되는 길하고 부자가 되는 것은 지식 지능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거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1940년대생, 30년대생, 50년대 초반생들이 땅을 갖고 있거나 뭘 갖고 있어요. 안 그러면 지금 부자들은 그분들한테 물려받은 것. 그때 그분들 중에서 공부 안 하신 분들, 그때 그분들 중에서 공부해서 이렇게 뭐 먹물들 빼놓고. 정말 부자가 되는 것과 지식 지능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한국보다 베트남에서 그다음에 뭐 중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인도네시아에서 파키스탄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우리 한국 파이오니어님들보다도 더 많은 부자가 나올 수 있죠. 파이코인. 제가 저기 돈의 심리학을 안 읽어도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20가지인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먼저 첫 번째 보게 되면 이게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은 사업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노동도 하고 뭐 별거 다 하는데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 개개인은 의식뿐 아니라 무의식으로도 판단한다. 처음에 파이코인 무료채굴 한다고 그럴 때 비웃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고 지금도 얼마나 많아요. 아니 그래서 저희 여기 찾아오시는 그 파이오니어님들 보면
아들 딸들한테 막 혼나면서 아니 이런 걸 하냐고 이런 걸 하면서 나보고 뭐 저기 KYC 해달라고 그러고 뭐 지문 등록 해달라고 그러냐고 아들 새끼 딸 가신 아들이 부모들을 들들 볶나 봐요.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 사람은 꼭 의식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으로도 판단한다. 지금 무의식으로 판단해서 파이코인 채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 삶에는 행운도 있지만 위험도 같이 있다. 물론 우리 파이오니어님들은 여기에 이 파이코인 채굴에서 경제적인 위험은 별로 없죠. 그렇지만 자기가 소개한 리퍼럴 그룹이 나중에 잘못된다고 하면은 신용을 잃어버린 위험은 있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행운이 더 많죠. 삶에는 행운도 있지만 위험도 같이 있다. 그래서 지금 리퍼럴 그룹 많이 관리하는 사람 하다 보면은 영어도 몰라서 비밀 구절도 대신 막 넣어줘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의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하는데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 만 원씩 받고 대행을 해서 일을 해주시더라고요. KYC건 뭐 이런 거건. 만 원이라도 내면 관심을 갖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상장, 어떻게? 그렇게, 아무튼. 만 원이라도 내면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더라. 이거 공짜로 그냥 내가 해줄게, 너 해봐. 안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사람도 잘해서 나중에 채굴해서 돈을 같이 그 사람도 벌어야지. 너 그때 왜 나한테 자세히 얘기 안 했어? 이러는 사람들 많거든요. 사실은 지가 안 해놓고. 그래서 삶에는 행운도 있고 위험도 같이 있는 거. 이거 파이코인 우리 파이오니어님들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게 되면 막 끝이 없는 거죠. 뭐 누구는 뭐 리퍼럴 그룹을 몇명 했대더라. 누구는 뭐 광고를 봐서 한 달에 몇 코인을 얻었대더라. 뭐 누구는 뭐 사람을 몇명 했대더라. 누구는 노드 사용을 얼마로 했대더라. 그냥 자기가 노드하고 자기가 리퍼럴 그룹 그냥 다섯 명 이상 하고 그래. 그렇게 누구와도 하지 말고 비교하면 끝도 없고 그러다가 보게 되면 아마 말이 채굴을 해도 나중에 상장하면 욕심이 생겨갖고 상투에 팔라 그러다가 바닥에 팔고 많이 뭐 저기 뭐야 온체인으로 많이 돈 벌라 그러다가 많이 벌 수도 있지만 거꾸로 나중에 바닥에 파는 경우도 있고 왜 그러냐면 시장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와도 무엇과도 비교하지 말고 자기 페이스대로 하고 뭐 기본적으로 다섯 명은 하라 그러니까 다섯 명 하고 노도 하라 그러니까 노도 하고 뭐 그다음에 유틸리티도 하라니까 하고 기본적인 거를 하면서 가라. 네 번째. 이거는 시간이 너희를 부자로 만들어 주리라라는 구절인데 제가 앞에다가 파이코인에게 배워. 정말 지금 코인 하면서 우리처럼 이렇게 굼벵이에서 지금 나무 위로 기어 올라오는데 매미가 보통 땅속에 7년 있거든요. 우리도 거진 6년 가까이 있었잖아요. 아, 정말 뭐 나중에 훨훨 날아다니겠죠. 우리는 배우기 싫어도 파이코인에게 배우고 있죠. 시간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리라는 거. 네 번째도 우리가 하고 있죠. 이건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 거죠. 부자가 될 것이냐, 부자로 남을 것이냐. 부자가 돼도 제가 며칠 전에 그 중학교 1학년짜리 애가 왔을 때, 얘야, 너 돈이 뭐냐? 기체냐, 액체냐, 고체냐?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돈이 물질이냐, 비물질이냐? 또 아무 말안 하더라고요. 야, 돈을 어디다 담아야 될거 아니야. 기체는 기체를 담는 그릇이 있고, 액체는 액체를 담는 그릇이 있고, 고체는 고체를 담는 그릇이 있고, 물질은 물질을 담는 그릇이 있고, 비물질은 비물질을 담는 그릇이 있는데,
너는 어디다 돈, 네 돈을 담을래? 제가 그렇게 숙제를 줬어요. 그 아이가 중1이니까 3년 후에 알건 10년 후에 알건 그 아이는 남들과는 전혀 다른 아이가 될 거예요. 제가 이 얘기 하잖아요.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남는 것과는 다르다. 암만 파이코인이나 비트코인으로 수십억, 수백억을 벌어봐라. 2년 내로 다 제자리로 가지. 부자는 되지만 부자로 남지는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돈의 심리학에도 이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파산만 아니 안 한다면 망하지만 않는다면 큰 수익을 올릴 것에 답이 있다. 이것 때문에 저기 이것 때문에 쿠팡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왓츠앱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파산 안 하죠. 특히 파이코인처럼 이렇게 충성심 높은 사람이 많이 모여,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1억, 2억, 3억 되면 큰 수익이 날 수밖에 없죠. 파산 안 하죠. 이게 여섯 번째였고요. 일곱 번째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차선을 준비해 두라. 이거는 이제 락업 같은 거, 온체인 락업 같은 거할 때, 이게 상장이 되면 항상 이 과수요가 붙고 과매도가 따라오거든요. 거품이 꼈다가 실제 가치보다 내려온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 파이코인이 들어왔을 때, 그때가 만약에 경제 위기가 났을 때라든지, 뭐 시장이 아주 엉망이 됐을 때라든지 하게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다고 해도 준비는 해둬야 된다. 이게 또 이제 나중에도 나오지만 그 차선을 준비해두고 저는 락업 100%뭐200% 하는 거 저는 반대예요. 90%, 50%는 너무 작은 것 같고 이 회사의 빅 픽처를 볼 때는 50% 작은 것 같고 90%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10%는 차선. 아니, 락업이 가령 그렇게 돼서 10%는 쓰고 가령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가령 이제 90%가 묶여 있다. 그러면은 이게 90%가 그게 얼만데 이게 내가 몇월 며칠 날 락업이 풀린다. 그때 내가 나올 돈이 뭐 예를 들어 뭐 10억이다. 야, 이때 내가 10억 나오면 10억 나오는데 물론 그때 가서 이게 유가증권이니까 그때 가서 뭐 1억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될 수도 있고 뭐 혹은 30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이거 락업이 풀리게 되면 락업 풀린 다음에 한달 내로 줄 테니까 지금은 10억이지만 1억만 꽂으세요 라고 남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이 우리 파이의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파이 상에서 얼마든지 돈 대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 200% 하는 거는 옳지 않다. 90%만 해라. 저는 가까운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요. 뭐 떼돈 벌어서 뭐할 건데. 쓸 돈이 있어야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비관적이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 낙관적과 비관적인 이게 시각을 같이 갖고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게 90%만 해라.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저기 뭐 파이코인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것도 오케이. 뭐저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오케이. 이거를 다 이제 그 자기 마음을 열어둬야 되는 거죠. 아홉 번째는 세상에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혹은 뭐 삼성이건 뭐 어디건 어떨 때 심지어는 대통령한테도 그런 경우가 있죠. 이게 아주 처음에는 작은 문제 하나가 생겼는데 이게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죠. 이런 거를 잘 알고 자기 처신도 준비를 잘 해라 뭐 이런 거고요. 지금 돈이 있다라는 것은 시간의 지배자, 자유가 있다라는 소리다. 사실 그 이렇게
월급쟁이들 승진 많이 승진을 바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점장 이런 거 하고 영업소장하고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금융기관 지점장만 돼봐도 책임은 크지만 24시간을 자기가 정할 수 있다라는 게참 좋죠. 저는 회사에서도 그래서 뭐 직원들 이렇게 알아서 하라는 거 많이 하는데, 또 돈이 있으면은 시간의 지배자, 자유가 있다라는 소리다. 이것 때문에 파이체굴 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고요. 이거는 원래 페라리였어요. 페라리를 타면 명품을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높게 볼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저 사람이 뭐 구찌를 갖고 있다. 저 사람이 뭐 에스카다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은 옷을 보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다. 차를 보지 사람을 보지 않는다. 그게 맞나?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지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초창기 채굴자들을 우리가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비트코인을 10년 전에 채굴해서 4억에 다 팔으신 분 계세요. 1억 넘어갔을 때. 지금은 그분 파이코인 하고 계시죠. 그런데 비트코인을 보지 비트코인 가진 사람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 파이코인은요, 파이코인도 보지만 파이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메인넷 이전부터 팍 이걸 했고 뭐 생테크에 뭐를 막 했고, 그러니까 야저 굉장히 안목도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기다릴 줄도 아는 사람이고, 다른 코인처럼 뭐 얼마에 샀다가 얼마에 팔아라가 아니라 이게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에 속해요. 지금 파이코인 채굴하는 사람. 그래서 파이코인은 나중에 파이코인 가진 사람들을 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2번째가 돈의 의미인데, 요건 내용을 부자가 되는 길은 가진 돈은 쓰고 가지지 않는 돈은 쓰지 않는 것이다. 가진 돈은 쓰고 가지지 않는 돈은 쓰는 것이다. 쓰지 않는 것이다. 이게 나중에 우리 파이오니어님들은 정말 파이오니어님들은 저부터 신용카드 안 써야 돼요. 신용카드는 가지지 않은 돈을 쓰는 거잖아요. 사실은 신용카드를 쓰면서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해지기 시작했죠. 껍데기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허덕대기 시작했죠. 물론 세계 경제로도 뭐 레버리지라든가 가지지 않은 돈을 안 쓰는 사람이 돼야 될것 같아요. 우리 뭐 사업을 하다 보면 자산과 부채가 있어야 되겠지만, 개인들이 한국 땅에서 개인들이 신용카드를 쓰는 것은 저도 쓰고 있는데 가지지 않은 돈은 쓰지 말래요. 이거는 돈의 심리학에 맞는 것 같아요. 결국 왜 그러냐면 쓰지 않고 갖고 있는 게 그게 부다. 그거를 갖고 있어야지 나중에 뭔가를 할수 있다. 정말로 사람들은 자유도 원하고 여유도 원하고 넉넉함도 원하지만 그거를 하려면 쓰지 않고 있는 금융자산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번째로 저축은 언제나 옳다. 현금. 그래서 제가 90%만 하고 10%는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 이제 뭐쭉그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거보다는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게다 이제 20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뭐이책꼭 읽지 않아도 파이코인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돈의 심리학 모건하우젤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고 있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요즘 뉴스는 뭐 외국 사이트에도 이제 한국에서 이제 400번째
그 파이 결제 매장이 생겨서 아주 럭셔리카로 뭐를 했나 보죠. 누가 자전을 돌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게 뭐 외국 사이트에 두건 있었고, 리에이스님 이제 유튜브 중에 재밌었던 게 관심 있었던 게 리에이스님 채굴률 20% 올라갔다. 파이코인 100만 원, 심슨 가족 예언. 이건 잘뭐 보지는 못했지만 코인새끼라는 분이 또 올려주신 것도 테마가 재밌는 것 같고요. 돈되는 김시황님 온체인 락업 이거 올리셨고, 다우월드님도 역시 기본 채굴률 엄청난 상승, 리에이스님하고 같은 거 올리셨죠. 그래서 아 요즘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주말에, 저희는 토요일 일하는 날이기 때문에 나와서 일하다가 야 이거 돈의 심리학 뭐고 나오지 꼭안 읽어도 파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다, 대박이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토요일 되십시오.